안녕하세요. 뽕튜브입니다. 내일 응해안에 가기 전에 탄호아에 숙박하기 위해 들렸습니다. 빔펄 탄호아 호텔 5성급. 지금은 할인도 많이 하고 아고다 쿠폰도 있고 해서 5성급 호텔인데 할인받고 뭐하고 하니 100만 동 정도네요. 와보고 싶었는데 이 기회에 한번. 방은 좀 높은 객실을 선호한다고 체크해 두었더니 27층을 주었군요. 탄호아 시내가 한눈에 다 보입니다. 역시 5성급 클라스는 좀 틀리군요. 방 내부며 서비스며 7층엔 수영장도 있고, 그런데 갈 수나 있으려나 조금 많이 지쳐있는 상태라 일단 호텔이고 뭐고 완전 피곤해서 시체 모드 진입했어요. 다음날 호치민이 살던 외가 마을에 왔어요. 호치민이 어렸을 때 살던 마을로 호치민 외갓집 마을인데 지금은 관광지로 만들어 보존하고 있어요. 샘 마을을 지나고 원형 로터리를 지나면 바로 호치민 마을에 도착합니다. 넓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조금 걸어 가야 하는데 기념품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6년 전에 와본 곳인데 올 때 도로가 조금 좋아진 것 외에는 딱히 크게 변한 건 없군요. 상점에는 호치민 관련 사진 액자들이 정말 많이 팔고 있군요.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관광을 조금 쉽게 하기 위해 곳곳에 이정표 가이드들이 세워져 있군요. 이곳은 1979년에 국립유적지로 지정되었습니다. 호치민은 이곳에 태어나 외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곳 마을이 외가를 포함하여 유적지가 된 곳이죠. 둘러다 보면 외갓집들부터 호치민이 거주하던 집까지 모두 볼 수 있는데 베트남동 50만 동짜리 지폐 뒤에 그려져 있는 그 집이 여기 있답니다. 이곳을 잘 보존하기 위해 너무 더우면 지붕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스프링 쿨러를 작동시킵니다. 갑자기 엄청난 소나기가 내리네요. 일단 피신. 한참을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는데 이미 티셔츠와 신발 밑 바지가 진흙 물이 튀어 많이 젖었어요. 비가 그칠 때쯤 다시 이정표대로 전진. 이정표는 알아보기 쉽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이쪽은 호치민을 기리는 제단과 박물관이 있는 곳 같군요.
무슨 행사를 하는 건지 관광하러 온 건지 많은 사람들이 금성기 티셔츠를 입고 단체로 오더군요. 여기가 호치민을 기리는 제당인 것 같군요. 단체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제를 지내는 것 같습니다. 맞은편 건물 안에는 호치민이 예전에 직접 타던 지프차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광장으로 나오면 양쪽으로 박물관이 있어요. 박물관 안에는 말 그대로 박물관처럼 예전 호치민이 지내왔던 연대기 및 유물들이 잘 전시되어 있어요. 박물관 모두 구경하고 밖으로 나와 이정표대로 걸어가면 호치민 연못도 있고 크게 볼 건 없지만 호치민이 어렸을 때 지내왔던 가옥들과 박물관 때문에 한 번쯤은 와볼 만도 한 것 같아요. 응해안은 크게 관광할 만한 곳이 많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곳은 보았으니 빈도시와 가까운 뜨어로에 가보고 가야 할 것 같군요. 끄어로 해변에 왔습니다. 조용한 끄어로 해변. 빈도시에 올 때마다 한 번씩 들렸던 곳인데 역시 조용하군요. 끄어로의 상징 조형물. 코로나 여파도 있고 아직 본격적인 여름 개장 시기가 아니라서 한적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소나기가 지난 뒤에 하늘은 정말 맑군요. 여기도 삼선비치와 마찬가지로 바닷물 색상은 어두운 색상이에요. 바다는 언제 오더라도 가슴이 멍 뚫릴 것 같은 기분. 그런데 너무 덥습니다. 베트남은 어느 해변을 가더라도 모래사장 끝으론 많은 식당들과 간이 음료 파는 곳이 즐비해 있습니다. 이쪽은 사람들이 좀 있군요. 다낭도 한 4시 5시 정도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해변으로 몰리더군요. 현지인들은 햇살이 뜨거운 시간에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외국인들만 그 시간을 즐깁니다. 여긴 외국인들은 거의 볼 수 없는 현지인들의 해변. 더워서 코코넛 하나 마시는데 미지근한 코코넛. 뜨어로 해변 대로에는 많은 신축 호텔들이 생겨났군요. 예전보다는 확실히 깔끔해진 모습. 여기 뜨어로 비치나 삼선 비치는 거의 현지인들 위주의 해변이라 외국인들은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분위기는 좀 조용하고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위락시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끄어로에는 오래된 골프장이 하나 있긴 하고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